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토동인에 왔습니다. 토동인의 사장님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바이소를 어떻게 심는지 한번 심는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와 함께 바이소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요 화분이 뭐예요, 사장님? 아, 요거요? 네. 돌 가루로 만든 돌 화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직접 손으로요, 조물락, 조물락, 조물락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네. 제가 한번 너무 자연스럽고 예뻐서 보이시죠?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안 무거운가 봐요? 예. 시멘트 화분이 아니고요. 시멘트 화분은 네. 틀에다가 찍어내는 걸 시멘트 화분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공적으로. 네. 네. 근데 요거는 네. 그 돌 가루로 이렇게 손으로 조물락, 네. 조물락, 조물락.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조금 색깔이 덜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색상도 넣고. 아, 색이 들어간 거예요? 예. 아, 요 푸른빛. 예. 요렇게 색을 또 집어넣어주고요. 아. 이게 제 흙이 아니고요. 네. 요 돌가루로 만들어서. 사장님, 조금만 밑으로 내리세요. 제가 따라갈게요. 네. 요렇게 보면 요 안에 돌 들어있죠? 아. 돌멩이들 들어있죠? 근데 요게 배수가 엄청 엄청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심어놓으면 네.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좀 다른 화분에 비해서 이 크기에 보통 네. 한 43에서 너비가 43에서 48 정도 되거든요. 네. 큰 분이에요, 사실은. 엄청 커요. 예. 근데 요게 이렇게 들어도 무게감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고요. 네. 또 제가 지금 요 화분 지금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문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붉은 바위, 이 저 마사. 네. 마사 중에 제일 붉은 마사예요. 네. 마사를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은 마사를 한 번 더 부어줘요. 네. 밑에 아주 붉은 마사.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이렇게 중간 마사 한번 네. 더 부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손으로 만져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 흙이에요. 토동이 흙이 5kg에 10,000원이잖아요. 지금 네. 현재는. 근데 사실은 흙값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제가 흙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제 흙하기다가 마사 20% 정도 더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해 주셔도 돼요. 바이솔 심으실 때? 네. 바이솔 심을 때만. 네. 다육이 심으실 때는 절대 물을 섞으시면 안 돼요. 네. 다육이 심으실 때는 100%. 그리고 바이솔 심을 때는? 바이솔 심으실 때는 제 흙으로 100% 해주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니 마사 한 20% 정도 배합해서요 섞어주시고요. 아, 흙 담아놓으니까 화분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색깔이 여기 알록달록 여러 가지가 섞여 예뻐요. 있어서 더 이뻐 보이죠? 네. 한번 보시고 이 바이솔 심을 때요. 네. 위에를 이렇게 좀 봉긋하게 펴가지고 해주시면요. 배수가 아래로 더 나가겠죠? 네. 제 흙에는 뭐 이제 15가지 중에 용토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지만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얘가 진짜 잘 자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뿌리 잘 내리고요. 아주 건강하게 자라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심으실 때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사를 왜 그러냐면 심고 난 다음에 마사를 해 주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마감토를 미리 예, 마감토를 해서. 미리 어차피 마사 비율이 많은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심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요게 녹소토가 근데 물을 계속 머금고 있으면 어떠겠어요?
집 안에서는 습해서 애들이 훅 가거든요. 네. 근데 이 흙을 어디 유튜브를 보면 흙을 반은 쓰고 흙 반은 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그대로 따라했다가요. 올해 폭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유튜브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해본 결과물은 이거를 싹 다 털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봄에 제가 바이솔 심는 거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렸을 때도 저는 이거를 다 털어서 심었거든요. 털을 때 요 안에 있는 하엽들은 얘가 좀 오래된 로즈마리라는 아이예요. 로즈마리. 장미처럼 생겼죠. 이게 물들면 정말 환상이고요. 지금 요거는 농장에서 조금 묵은 아이를 데리고 온 거라서 묵대도 좋고요. 그런데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하엽이 있어요. 이거 다 떼어내세요. 왜냐면 그 바이솔도요, 그 베란다나 오픈형 베란다 이런 데서는 깍지나 진드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우스나 아니면 뭐 마당이나 이런 데서 아예 대놓고 키우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보통 그 집이 요즘은 확장형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배수누가 제일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 다듬어 주세요. 다 다듬어 주고 이렇게 뿌리가 있을 때요, 저는 사실은 뿌리를 안 자르고 심었는데 자기 그 새뿌리를 좀 받으려면 다듬어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잔뿌리만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잘라내고 요렇게 됐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심을 때 저는 방법 간단하거든요.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없고 잡아서 그냥 꽂아요. 저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지금 봉긋해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하나 심었는데 애가 좀 처진 것 같다. 요 이렇게 쓰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서 이 흙으로 이렇게 손으로 올리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이렇게. 아까 요렇게 내려간 것보다 지금이 훨씬 낫죠?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 심으실 땐 여기가 중심이 되면 좋아요. 특히 뭐 화산석이라든가 다른 거를 안 올리고 심을 때는 가운데에 중심을 하나 놓고요. 점차적으로 심으시면 너무. 이렇게 다 다듬었어요. 이렇게 다 미리 준비해 놨고요. 그 전에 영상이 미리 준비를 안 해 놔서 너무 영상이 길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리세요. 그냥 이걸로. 뿌리가. 그래서 제가 이 뿌리는 안 털어낼 거예요. 안 잘라내시고. 예, 안 잘라내고 이렇게 놓고 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흙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거 심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죠. 단지 뿌리만 잘 잡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보면 비슷비슷하죠. 그 아이가. 예. 레인보우 아니에요. 이거는 홍학이라는. 이거는 지금 묵은 홍학이에요. 그 홍학? 예. 그 유명한 홍학이요. 뿌리 끝에 잡아서 놓고요. 저는 끝에 잡는 것보다는 중간 잡아서 이렇게 놓고 끝에 거 나중에 마무리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그 유명한 초이스입니다. 아, 얘가 초이스예요? 예. 근데 얘가 초이스가 정말 바이솔 중에 제일 이쁘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는 이제 여름을 잘 났고 뿌리가 엄청 좋다. 예. 요거는 지금 제가 뿌리를 조금만 다듬을게요. 여기 보시면 이미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죠? 이렇게 잔뿌리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저는 여기서 바로 안 잡고요. 원래 이렇게 중간에서 잡아서 이렇게 꽂아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단 흙 속에 뿌리가 제대로 박히게끔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렇게 올려주세요.
근데 이제 집 환경은 그게 안 되니까 바로 물 주시는 거 조금 염두는 되는데, 그냥 얘네들이요, 물도 주셔야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거기 아니고. 예, 예, 예. 요거 떨어진 거예요? 네. 식구 옆으로 보이시죠? 보아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아, 이쁘다. 아, 이렇게 만나도 가운데만 심었는데도 네. 진짜 예쁘네요. 이 아이들 여러 개가 있질 않아서 이게 지금 이런 얇은 뿌리는 아까 중간에 제가 이렇게 네. 털어주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셔서 이렇게 꽂고요. 그리고 그냥 이 끝에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끝에서 한번 넣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심어요. 네. 이거를 지금 오늘은 일부러 천천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지난번 영상 때는 엄청 빠르게 심었죠? 이렇게 빨리 하셔도 되는데? 사장님? 얘가 간거니 뭐 여기서 몇 년 사는 아이마냥 짱짱하게 밥한테 워낙 뿌리가 튼실하고 길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뿌리가 길죠? 와, 얘는 뭐예요? 이거 로즈마리 아까 심었던 거. 네,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요. 요 정도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으면 예쁘죠? 네, 아우, 얘 자체로도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루비포토라는 아이예요. 얘도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데 로즈 보고 제가 바이소 반했는데 로즈가 아니고 루비포토. 루비포토. 이름도 예쁘네요. 네. 루비. 아니 바이소는 이름들이 다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정말 묵은 레인보. 너무 이뻐요. 레인보. 어우, 이쁘다. 네. 물들면 정말 그 무지개 색깔이 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이쁘고요. 읽어보세요. 인삼뿌리죠. 네. 완전 묵은 중이라서. 하이? 인삼뿌리라서 이렇게. 저는 좀 잘라줄게요. 그래서 이름이 레인보인가 봐요. 무지개 빛이 난다고. 이 아이들 됐다 비싸겠다. 이거는 정말 귀한 문어예요. 아, 얘 문어가 몸값 좀 있어요. 근데 얘가 자구를 달면요, 자구가 새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문어같이 생겼어요. 나도 심어야지 문어. 어디다가 놓을까요? 여기다가. 어, 이뻐. 이렇게. 아무데나 꽂아도 이쁘네요. 네. 아, 진짜. 이거 내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안 돼. 아, 그래요? 좀 아껴야지. 보시는 네. 분들이 이쁘다 그래야지. 그리고 사오세요. 아, 그 붙들리는 건가요? 그럼요. 잘 몰랐어요. 아니면 화산서 그거 파는 거 사서 올리면 되죠? 네. 그러시면 되고요. 이쁘다. 자리를 잡아야지 이제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정말 이쁠 거예요. 그냥 이 화분에다가 네. 집에서는 네. 이렇게 많이 안 심고 네. 요렇게 아이 많은 새끼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따서 심어도 하나씩 그래도 심어도 그래도 너무 재밌죠.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멋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가격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네. 지금 이렇게 심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 피피인이에요? 네. 와, 이쁘다. 피피니 묵으면 정말 이쁘고요. 물들면 환상이잖아요. 네. 이렇게 심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쁘다. 정말 귀한 문어예요. 아, 얘 문어가 몸값 좀 있어요. 근데 얘가 자구를 달면요, 자구가 새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정말 문어같이 생겼어요. 나도 심어야지 문어. 어디다가 놓을까요? 여기다가. 어, 이뻐. 이렇게. 아무데나 꽂아도 이쁘네요. 네. 아, 진짜.
이건 내가 너무 이쁘다 그러면 안 돼. 그래요? 좀 아껴야지. 보시는 네. 분들이 이쁘다래야 그리고 사오세요. 아, 그거 붙들리는 건가요? 그럼요. 잘 몰랐어요. 아니면 화산석 그거 파는 거 사서 올리면 되죠? 네. 보시면 되고요. 이쁘다. 자리를 잡아야지 이제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으면 정말 이쁠 거예요. 그냥 이 화분에다가 네. 집에서는 네. 이렇게 많이 안 심고 네. 요렇게 아이 많은 새끼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서 심어도 하나씩 그래도 심어도 예, 너무 재밌죠. 뭐, 예,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진짜 멋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야? 가격으로 계산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네. 지금 이렇게 심는 거고요. 사실은 뭐 이거 가격으로 따지면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와, 이 피핀이에요? 네. 와, 이쁘다. 피핀이 묵으면 정말 이쁘고요. 물들면 환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심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브론즈 파스텔이라는 아이예요. 지금 물이 좀 많이 안 들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통째로 이렇게 해서 잡아서 뿌리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안착을 하면 안 흔들리고 괜찮거든요. 이거는 요거는 적바이솔이에요. 레지가 지금 한 개씩 너무 엄마하고 많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분리를 했어요. 이거 어디다 심죠? 여기 얘는 거미바이솔. 거미바이솔.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거미바이솔인데요. 얘는 진짜 생명력 좋은 거 아시죠? 네. 생명력도 좋고, 아무 데서나 정말 잘 크는 아이예요, 얘는. 이렇게 뜯어놓은 거는 이렇게 하나씩 좀 빈 공간에 하나씩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거고요. 이거 진짜 재료가 정말 무한정으로 들어가네요. 마지막. 여기도 두 개 더 있어요? 있어요. 더 들어가야 돼요? 아, 어마어마하다. 또 있어요? 네. 점점 또 있냐는 질문들이. 2개만 더 주시겠어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요 작은 것들 이렇게 남은 것도 식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심는 것 같아도요 꼼꼼하게 잘 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틈이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 눈에는 틈이 보이나 봐요. 네. 이렇게 심어도요 나중에 물 주고 뭐하고 그러면 틈이요 조금씩 벌어져요. 지금 꼬고 오래전 사부터 여기서 사는 거 마냥 이렇게 짱짱 만져도 애들이 빠지지 않고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이렇게 전체적인 거 한번. 괜찮은가요? 네. 멋있어. 그래서 바이솔 이렇게 신고요. 저는 지금 환경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갖고 가서 이제 잠깐만요. 네. 여기 이렇게 저는 신고 물 줄 거예요. 여러분 물 주는 거 보이시죠? 네. 어떤 분들은 심고 뿌리를 건드렸으니까 며칠 있다가 심으라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바이솔은 이 습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물하고도 친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다 해봤는데 이렇게 물 그날 주고 선선한 곳에 있으면 자리를 빨리 잡고요. 보시면 물이 이렇게 나가는데 물이 차있진 않고 배수가 바로 되는 거예요. 네. 마사 비율을 좀 많이 높이셔가지고 저 심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마사를 올려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봉긋하게 어디 하나 치우쳐지지 않게. 아, 완전히 바이솔 하나로입니다. 네. 살짝만 주는 게 아니고 마당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하우스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오픈형 베란다, 확장형 이런 데는요 사실 이렇게 물 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확장형이면 조금 더 있다 심으세요. 네. 지금 심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통풍을 잘 해주고요 문을 오픈 시켜놔도요 이렇게 진짜 사방팔방 뚫린 데하고는 또 틀려요. 하우스 아니면 노지에 심으시는 분은 이렇게 하시면 네. 되죠. 이렇게 하면 아침 저녁 기온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 특히 물 주는 거요. 이렇게 저녁에 주세요. 네. 새벽 말고요. 네. 저녁에 주시면 저녁에 얘네들이 충분히 수분 공급되면서요. 선선한 바람 때문에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전에도 선선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때는 잠깐 해보는 거 괜찮고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자기네가 이게 조금 촉촉한 상태에서 지금 뿌리 다 털어냈잖아요. 네. 새 뿌리를 또 받아요. 그러면서 빨리 뿌리를 잡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들이 많이 안 들었지만 이제 점차 단풍 들겠죠. 그러면 각각 자기 그 바이솔만이 갖고 있는 개성들이 그대로 살아날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